안녕하세요 에이디 여러분, 에이사입니다. 오늘 2월 10일 오전 7시부터 약 40분간 닌텐도 다이렉트가 진행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소개되었는데 아쉽게도 마지막까지 야스무 속에 관련된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커비와 스플래툰3 등 곧 출시될 게임들의 새로운 정보들과 많은 게임들의 트레일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북미 닌다 발표 중 중요한 내용들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이틀은 전부 한글화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인트로 보고 같이 보시죠. 로드 인트로! 서바이벌 게임 노맨즈 스카이가 올해 여름 한글화되어 스위치에 이식됩니다. 2017년 플스4와 PC로 발매된 작품인데요. 닌텐도 스위치 에디션에서는 지난 5년간의 업데이트가 모두 포함될 예정입니다. 오픈월드에서 진행되는 액션 어드벤처 장르이며 플레이어는 외계 휴머노이드로 외계 행성을 탐험하며 적들과 전투하고 자원을 수집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스트라이커스의 신작이 15년 만에 발매됩니다. 5대5로 진행되는 축구 게임이며 태클, 스페셜 샷과 같은 특수 동작과 아이템으로 액션이 강조되었습니다. 기어를 착용하면 스피드와 힘, 패스 정확도와 같은 스탯을 높일 수 있으며 필드에 존재하는 오브를 먹어 차지 슛 필살기를 쓰면 한 번에 2점 득점에 골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 팀당 4명씩, 총 8명이 경기할 수 있고 20명 정원의 클럽을 만들어서 3개의 클럽들과 대항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마리오 스트라이커스 배틀리그는 2월 10일 한글화되어 64,800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여름에 출시되는 스플래툰3의 협동모드인 연어런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레일러에서 정말 두근거리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2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맵에 헬기를 타고 도착하고요. 연어들이 나타납니다. 전작에서도 있었던 스틸헤드가 보이네요. 그리고 새로운 보스몹이 등장합니다. 상단에 새끼 연어를 달고 스프링클러처럼 물감을 뿌리는데 벽에 잉크를 칠해 올라가서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보스몹은 플리퍼 플로퍼입니다. 플로퍼가 공중에서 착지하기 전 바닥을 칠함으로써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것은 이제 황금알을 던질 수 있다는 사실. 동료한테 패스할 수도 있고 바로 수집통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잉크가 앞에 뿌려지고 소모되는 것 같네요. 이외에도 플라이피쉬, 스티릴, 두더지, 스팅어, 드리즐러 등 전편의 보스들이 보입니다. 또 기관총 같은 새로운 스페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연어가 체인을 두르고 물 밖으로 나와서 표호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과연 이 거대 연어의 정체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던 트레일러입니다. 스플래툰3는 한글화되어 올해 여름 64,800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파이어 엠블렘의 신작 무쌍 풍화성월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베레스, 에델가르트, 디미트리, 클로드 등 전작인 풍화설월의 캐릭터들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맵이 공개되었습니다. 닌텐도에 따르면 풍화설월과는 같은 세계관이지만 완전히 다른 스토리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6월 24일 한글화되어 64,800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도날드 덕, 미키마우스, 뮬란 등 디즈니와 픽사 캐릭터들이 컴뱃 레이싱을 펼치는 디즈니 스피드스톰이 이번 여름 발매됩니다. 픽사와 디즈니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플레이할 수 있고 레이서마다 스킬이 다 다릅니다. 트레일러에서 다양한 맵을 볼 수 있었고 스위치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으로 한글화되어 발매될 예정이며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스위치에서는 기본 플레이 무료인 다운로드 전용 소프트웨어로 발매됩니다. 별의 커비 디스커버리의 새로운 트레일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납치당한 와들디를 찾기 위해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신비한 세계를 모험하는 어드벤처 게임인데요. 오늘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마우스포 모드라는 새로운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와 자판기를 흡입해서 빠르게 달리거나 주스캔을 뱉는 등 오브젝트의 고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뾰족한 콘이 될 수도 있고 전구가 되거나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와들디를 구하면 와들디 타운이 점점 더 커지며 사용할 수 있는 자원도 늘어나게 됩니다.
와들디의 무기 상점을 이용해서 카피 능력을 진화시켜 외형도 바꾸고 훨씬 강하게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3월 25일 한글화 되어 64,800원에 발매될 예정이며 현재 e숍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포탈 1, 2편이 컴패니언 합본으로 한글화 되어 스위치에 이식됩니다. 포탈은 2007년 발매된 퍼즐 게임으로 포탈건을 사용해서 공간과 관련된 퍼즐을 풀며 탈출하는 게임인데 기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퍼즐과 독특한 스토리로 메타스코어 90점을 기록하며 수많은 상을 휩쓴 명작입니다. 로컬, 온라인, 스플릿 스크린 멀티플레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발매일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2년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닌텐도 Wii 스포츠의 후속작인 스위치 스포츠가 4월 29일 한글화 되어 발매될 예정입니다. 전작에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테니스, 볼링, 참바라에 이어 새로운 스포츠 3가지, 축구, 배드민턴, 배구가 신작에 추가됩니다. 축구는 아주 큰 공으로 플레이하며 조이콘을 흔들어서 공을 찰 수도 있지만 게임의 카트리지 버전에 포함될 레그 스트랩으로 조이콘을 다리에 부착시켜 슛아웃 모드로 공을 찰 수도 있습니다. 배구에서는 조이콘을 이용해서 서브, 펌프, 셋, 스파이크의 액션이 가능한데 닌다에서 실제 플레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 플레이, 온라인 플레이를 지원하며 세계의 플레이어들과 랜덤 매치도 가능합니다. 4월 29일 레그스트랩 동봉 패키지로 54,800원에 발매될 예정이며 가을에 있을 두 번째 업데이트에서 골프가 추가됩니다. 마지막으로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가입자 한정으로 베타 테스트가 진행되니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메트로이드 드레드에 오늘 드레드 모드와 루키 모드 두 가지의 무료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드레드 모드는 피격 당할 경우 게임이 종료되며 루키 모드는 보스의 공격력이 낮아지고 회복 에너지가 증가되어 난이도가 쉬워집니다. 또 4월에는 보스 배틀만 진행해서 클리어 타임을 겨루는 보스 러쉬가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의 유료 DLC 부스터 코스 패스가 발매됩니다. 3월 18일부터 각 8개의 맵으로 구성된 6개의 웨이브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총 48개의 맵이 공개됩니다. 코코넛 몰, 초코 마운틴 등 마리오 카트 전작에서 플레이했던 맵들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5,000원에 구매 가능하며 닌텐도 온라인 플러스 추가팩에 가입되어 있다면 무료로 플레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발표는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3의 트레일러 발표입니다.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은 오픈월드 JRPG로 거대한 신의 골격을 무대로 한 장대한 오픈월드형 필드와 심리수형 전투, 기계와 인간의 전투를 테마로 한 게임입니다. 신작은 서로 적대하는 두 개의 국가에 소속된 6명의 소년과 소녀가 생명을 테마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며 제노블레이드 크로니클2의 미래의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9월 한글화 되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022년 2월 북미닌다에서 발표된 것들 중 중요한 소식들을 간추려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타이틀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지요. Love you, see you. Bye!